누가 나 지켜보는 것 같고 다 듣고 있는 것 같고.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.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네 폰 내가 주었으니까. 韩国惊悚悬疑电影原本以为只是手机掉了，改编自日本同名小说。千与系在剧中饰演一个平凡的上班族，某天不小心遗失手机后，生活开始产生巨大变化。 어제 버스에서 주웠어요. 죄송해요. 핸드폰을 실수로 떨어뜨려서요. 액정이 깨졌네요. 认识完饰演一名变态杀人魔，捡到的手机后，用录好的女性音档跟女主通话，还故意摔坏手机，在里头安装监控程式。手机被归还后，女主行踪完全被掌控，逐渐引发一连串恐怖事件。 누가 나 지켜보는 것 같고 다 듣고 있는 것 같고. 此剧开播不到一周，就快速占据 Netflix 排行榜冠军。偶像出身的任时完，在紧急迫降以及原本以为只是手机掉了，都完美诠释出疯狂杀人犯令人不寒而栗的反派演技，都让人超害怕。왜 이렇게 소중한 걸 아무데나 떨어뜨리고 다녀?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네 폰 내가 주었으니까.